당뇨인들이 설탄 다음으로 원하는 건 바로 밀가루 음식들. 각종 빵 종류의 밀가루면들, 당뇨인들이 애써 거리를 두는 식품들이죠. 그러던 중 발견하는 게 바로 이것, 글루텐프리 식품. 글루텐이 없으면 당뇨에 좋은 건가? 고민하는 당뇨인들의 의문을 해소해드립니다. 글루텐프리 식품과 당뇨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근데 방도 그 작품 걸려놓고. 와, 난 당뇨 식단.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빵 못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 빵? 난 면이 힘들어. 밀가루 면이 먹고 싶어. 빵이나 면이나, 이놈의 밀가루 끊기가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어라? 저건 뭐야? 글루텐 프리?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프리하다고? 이거 먹어도 당뇨에 좋으려나? 근데 밀가루인데 좀 걸리지 않아? 생긴 게 건강해 보이는데 괜찮지 않을까? 한번 먹어봐? 그 손 잠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무엇이든 프리가 붙으면 건강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하다고 홍보하는 각종 판매처들. 그러나 당뇨인들, 방심하시다간 큰일 나요. 지뢰밭을 건너는 기분이네요. 뭐 하나 믿지를 못하겠어요. 특히나 이 밀가루. 설탕과 같은 당분과 마찬가지로 당뇨인들은 꼭 피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 더욱 주의 깊게 알아보셔야 해요. 근데 또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단 말이죠. 글루텐프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걸요. 어느 순간부터 이 글루텐프리 상품이 눈에 들어오곤 해요. 글루텐, 밀과 보리 등 일부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인데요. 빵을 드실 때 쫄깃한 식감,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듣기만 했을 때에는 건강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이 글루텐, 특정인들에게 알러지 유발과 더불어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글루텐 섭취 시 만성설사, 복부 팽만, 불임, 빈혈 등의 증상이 생기는 셀리악병, 그 외에도 글루텐 과민증과 밀 알레르기 등등. 이렇게 보면 글루텐 진짜 건강에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내가 설사한 이유도 혹시... 물론 그렇지 않아요. 서구권의 경우 인구 대비 3분의 1이 이 글루텐 장애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내의 경우 극히 희귀하다고 해요. 앞서 말했던 셀리악병의 경우 현재 의학계에 보고된 국내 환자 수가 단 한 명뿐이라고 하고요. 어라,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글루텐으로 인한 질병이 희귀한가 보네요.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큰 연관성이 없죠. 유당불내증과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건 글루텐과 당뇨의 상관관계. 글루텐프리 제품을 구입한 당뇨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글루텐프리 제품 당뇨에 대려 안 좋다고 해요. 뭐라고요? 건강 제품이라 구입한 건데요? 당뇨인들이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탄수화물이죠? 밀가루의 구성은 탄수화물 90%, 단백질 10%, 당력분, 중력분, 박력분,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글루텐은 여기서 단백질 10%에 해당합니다. 약간의 당질과 지질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결국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프리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단백질이 적은 탄수화물 위주라는 말과 같다는 소리죠. 어라,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글루텐프리는 다이어트, 당뇨 식품이 아닌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식품이에요. 그런 만큼 글루텐은 들어있지 않더라도 일반 제품보다 설탕, 지방이 더 많이 함유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당뇨에 더 안 좋을 수밖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못 믿겠어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글루텐 함량이 낮거나 없는 식사를 할 경우 이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글루텐프리 식품을 섭취할 시 식이섬유질 혹은 다른 미량 영양소의 섭취량이 낮아져 대려 건강에 안 좋다고 밝혔어요. 결국 글루텐은 건강이나 당뇨랑 관계가 없는 성분이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글루텐프리 식품, 건강식이 아닙니다. 2015년 미국 컨슈머 리포트 매거진에서는 글루텐프리 식단은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도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식단이며, 이것들이 없는 한 글루텐을 제거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어요. 근데 또 글루텐프리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거 완전 헛돈 쓴 거네요. 사실 그래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빵의 쫄깃한 식감을 내려면 다른 곡류의 전분을 사용하거나 당류를 추가하거든요. 이것들 전부 당뇨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스페인 식품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 글루텐프리 식품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현재 글루텐프리 시장은 연평균 9.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현명한 당뇨인들이라면 눈앞에 달콤함에 속지 말고 식단 관리 조절 현명하게 하자고요. 글루텐프리, 사실 모르고 보면 당연히 건강할 것 같죠? 마치 저지방 우유, 저칼로리 식품처럼 말이죠.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당뇨에는 악영향만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성분 분석표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당뇨인들,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당뇨인들의 현명한 당뇨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